안녕하세요. 무산아짐입니다. 오늘은 오징어 볶음을 맛있게 해드릴게요. 오징어는 해물 전용 도마에 키친타올을 깔고 물기를 좀 제거해 줍니다. 오징어는 미리 손질해 두었는데, 손질하는 방법은 최종 화면에 제가 화면 하나 붙여 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세요. 이렇게 수분을 좀 제거해 주세요. 오징어 손질해 줄게요. 끝부분은 조금 이렇게 썰어서 잘라주세요. 그리고 머리 있는 부분 여기도 잘라줍니다. 이거 칼집을 내줄 건데요. 내장 있는 부분 안쪽으로 칼집을 내줘야 됩니다. 그 부분에, 껍질 있는 부분에 칼집을 넣지 말고 안쪽에 넣어주세요. 대각선으로 칼집을 이렇게 넣어줍니다. 그리고 돌려가면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필살 모양으로 반대쪽으로도 또 칼집을 넣어줍니다. 칼집을 넣을 때 너무 깊숙이 넣지 말고 적당히 넣어주세요. 안 그러면 다 잘라집니다. 다 자르고 나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. 오징어를 3등분 해줄게요. 3등분한 오징어를 겹쳐서 잘라줍니다. 다리 있는 부분도 잘 잘라주세요. 오징어 다리 빨판 부분 요거도 조금씩 이렇게 잘라내주세요. 양파 반개입니다. 조금 큼직큼직하게 썰어주세요. 대파 한 뿌리인데요. 길게 썰어줄게요. 길쭉하게. 오징어 크기만큼 썰어주면 됩니다. 청양고추 두 개입니다. 홍고추 하나하고. 어서 썰게 해주세요. 재료 준비 끝났습니다. 양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양념은 고추장 큰두 스푼하고요, 고춧가루 한 스푼하고, 마늘 한 스푼하고, 생강 반 스푼입니다. 여기에 진간장 한 스푼 반만 들어갈게요. 설탕 한 스푼 들어갑니다. 그리고 올리고당 한 스푼만 들어갈게요. 윤기를 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. 후추 좀 들어갈게요. 그리고 참기름 들어갑니다. 양념을 다 섞어주세요. 웍에 불을 켜고 식용유를 둘러줍니다. 여기에 오징어를 넣어주세요. 오징어를 3분의 2 정도 익도록 볶아줍니다. 오징어가 익으면서 모양이 나타납니다. 3분의 2 정도만 익혀주세요. 그리고 여기에 양념을 넣어줍니다. 양념을 넣고 볶아주세요.
대불에서 볶아줍니다. 여기에 야채 다 넣어줄게요. 양파하고 대파하고 고추 다 넣어줍니다. 남은 양념을 다 넣어주세요. 양념 향이 예술입니다, 예술. 물기 하나도 없는 오징어 볶음이거든요. 자, 마지막으로 통깨소 설 뿌려줍니다. 자, 부산아지매표. 오징어 볶음이 완성입니다.